안치관입니다. 아, 사이 공간 잘 넣어줬어요. 자, 공간 나왔어요. 김재철. 자, 김재철. 자, 김재철. 꺾어졌고요. 안쪽에서 자, 올려줬습니다. 뒤쪽 자, 루카스. 아~ 지금은 루카스가 애매한 위치로 지금 공간을 잘 노렸는데 네, 네. 보시죠. 아하, 여기서 네. 황재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공간이 났고 배천석의 크로스 마무리를 루카스가 짓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측면으로 굉장히 잘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 김주원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이 수비를 했던 것이 또 좋았습니다. 네, 아,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해시청이 역습에 나섭니다. 안쪽으로 꺾어주는 과정. 자, 여기서 루카스! 여기서 골문을 벗어납니다. 루카스! 자, 지금 이 크로스 과정에서 사실 넣어줬어야 하는 장면인데 아,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재철의 크로스가 애매한 각도로 흘렀고 핀 골문에서 아, 루카스가 결정 짓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너무 아쉽네. 아, 지금 실책이 나왔어요. 루안이 넘어지면서 반칙을 끌어냅니다. 자, 루안에 대해 집중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김현중 선수는 빨리 일어나라. 네, 네,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대화를 건네봤고요. 자, 루안 선수가 사실 들어오자마자 굉장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우로 굉장히 이제 앞쪽 멀리 클리어링. 자, 루안인데요. 네. 아, 네. 강하게 부딪히는 두 선수. 차용환 선수와 루안의 경합이었습니다. 자, 루안이 툭 쳐놓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일단 차영원 선수가 밀어냈는데 아직까지 경기는 1대1 동점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네, 왼쪽 나옵니다. 빠져나왔어요. 안쪽 크로스. 자, 안쪽에서 크로스. 자, 골! 루카스! 앞선 장면 실책을 깨끗이 지워내는 역전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자,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들어갔고 지금 짧은 크로스를 내줬는데 사실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걷어낸 것이 그대로 맞으면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루카스. 밀고 들어가면서 버텨주고 네, 지금 보시죠. 아, 네. 네, 정말 빠르고 지지 않고 잘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금은 행운이 깃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루카스 선수는 앞선 장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 찬스를 또 놓쳤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 득점을 못했다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득점을 성공하면서 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